안녕하세요, 쇼킴이에요. 오늘은 소고기 준비했어요. 한우 등심이고요. 두께가 어마어마하죠. 이거 구워 먹으려고 준비했어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좀 분해 좀 해서 올릴게요. 그 전에 불을 좀 켤게요. 이렇게 나누면 요게 새우살이에요.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새우살. 요게 알등심. 요거는 양지 부분이에요. 좀 질긴 감이 있어서 김치는 그냥 파김치하고 무장아찌 준비했어요. 그리고 찍어먹고 소금하고 생화사 준비했어요. 요거 칸티는 먹다 남은 건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와인이에요. 스파클링 와인 되게 맛있어요. 알등심 먼저. 잘라볼게. 도마에 크게 와 새우살을 바로 올려볼게요. 얘는 버터 좀 넣을게요.
와. 얘는 진짜 입에서 녹아요. 와. 와, 진짜 맛있다, 이거.
네,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한우 등심을 먹어봤는데 좀 이제 분할해서 먹어봤어요. 확실히 새우살은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. 알등심은 약간 좀 퍽퍽한 맛은 있어요. 왜 그러지? 오히려 양지 그 밑에 부분이 더 식는 맛도 있고 더 두꺼워서 그런가? 뭐 막 차려 먹지는 않아서 그냥 고기하고 딱 간단하게 김치하고 소금 와사비만 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아쉬웠던 건 좀 불이 좀 약해갖고 이게 고체 연료로 하는 거라 불이 좀 약해서 팍 익질 않아갖고 그래도 오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